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큐돌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23살 남자입니다. 네, 남자. 고객님, 오늘 예약 어떻게 하셨죠? 저 네이버에 해보고 때 쳐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큐돌이 유튜브 참여하기 있어가지고 그거 눌렀습니다. 아,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어떤 머리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저는 시스루 볼륨펌 하려고. 시스루 볼륨펌? 예. 요즘에 시스루 볼륨펌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런가? 자연스러워서? 왜 시스루 볼륨펌 왜 하고 싶어요? 저 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머리 이렇게 다 넘겼다가 가르마 탔다가 이번에 좀 앞머리 내리고 싶어가지고 내리는 머리 했는데 시스루 볼륨펌이 좀 자연스럽고 괜찮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도 시스루 볼륨펌을 할 건데요. 이제 고객님 머리가 보면은 기장이 오늘 적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옆머리도 지금 투블럭이 좀 짧게 잘려져 있는 상태라서 투블럭 기장 좀 남긴 상태로 라인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뜨는 부분 전부 다 다운펌으로 들어가고 그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커트 들어갈게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고고. 원래부터 이런 그 유튜브 촬영하는 거에 대해 좀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군대 있을 때 좀 머리 하는 거에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군대 있을 때 봐가지고. 제 유튜브를? 네. 근데 마침 그 신청하라고 떠가지고 신청하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신청하셨어요. 와, 그래서 뜨자마자 원래 저번 주에 오고 싶었는데 근데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했죠. 맞아요. 유튜브로 머리 그냥 손질하려고 찾아보다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따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잘 안, 뭐 했어요? 그 가르마 잘 타는 공법 그렇게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흰색 가르마 라인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한 거. 약간 요거 네네네. 이거. 네.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 그냥 여기 이렇게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타잖아요. 네.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은 바로 지그재그 이렇게 모양 딱 뜨는데. 아니 이거 진짜 밥아저씨 느낌이야. 아 근데 진짜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끌어올라가서 끌어올라가서 하면은 여기 크게 나오잖아요. 봐봐 지그재그. 잘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잘 되는데. 그래도 방금 지그재그가 손으로 했을 때 좀 컸어요. 조금만 좀 짜잘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의경이어가지고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그때부터 연습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한두 번 하고 바로 포기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만에 되면은 천재죠. 천재죠. 그 미용 아무나 하죠 그러면. 컬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 그 머리가 좀 금방 풀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컬 좀 있는? 아 근데 컬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컬 좀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은 지금 당장은 예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유지가 오래가지 않으니까 만약에 오늘 시스루 볼륨펌을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분도 시스루 볼륨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는 하지 말라야겠다. 오늘까지 시스루 볼륨펌 받고 그때는 이제 고객님은 다른 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닌데 시스루 볼륨펌 할 얼굴상이 아닌데 이러면서. 왜냐면 좀 약간 텀이 있어야 돼. 그쵸? 너무 연달아 시스루 볼륨펌 하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죠? 네. 그러고 좀 예뻐요. 실물이요? 네. 아니,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뻤거든요. 네. 근데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실물이 더요?
이것만큼은 꼭 살려야겠군. 아니 막 이제 영상 찍을 때 아무래도 좀 막 이제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진 않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다들 제가 진짜 엄청 깨발랄한 줄 알아갖고 막 이제 가끔씩 이제 유튜브 보고 머리 하시러 오시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막 생각보다 되게 엄청 조용하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원래 실제로는 좀 시크하거든요. 자, 머리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이제 감고 나온 상태고요. 지금 이제 젖은 상태에서 이제 컬이 많이 꼬불꼬불해요. 그쵸?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털어서 말린 다음에 이제 손질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머리 처음에 말릴 때는 그냥 앞으로 말려주세요. 머리 이렇게 앞으로 말린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에서 반 부분 있죠? 네. 요 부분만 이렇게 드라이기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됐어. 이렇게 뒤로 넘겨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라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러면은 머리 숱 조금만 더 치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무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컬 많은 스타일은 무스 바르면 더 이쁘거든요. 혹시 무스 발라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보여주지. 자, 오늘 사용하는 거는 무스인데요. 이렇게 무스라는 거 들어는 보셨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예쁘죠? 생크림 같죠? 요즘에 면도크림.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이런 이게 약간 촉촉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하트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줘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묻혀주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약간 좀 젖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컬이 또렷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스를 요즘에 많이 써요. 약간 웨트 스타일링 할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쓰면은 좀 금방 떡지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뉘어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이제 다 골고루 묻혀지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쪽 머리랑 여기 머리랑 약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꼬집으면서 연결시켜주기.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너무 쩍 갈라지면은 또 약간 좀 촌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볼륨 이렇게 볼록하게.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머리 이렇게.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뒷머리는 그냥 볼륨만 살렸어요. 컬 살짝 주고. 괜찮으신가요? 네. Haven't felt for so long. Took a hold on me and won't let go. I've been sleeping. Caught me off my guard. Cause you're in my space and now I'm so. Like 제가 끝은 같이 외쳐줄게요. 하면 돼요? 네, 하세요. 오늘 머리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괜히 머리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리하고 막 촬영하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좀 심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스승님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심심하고 그 사람에 맞게 머리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끝이에요? 네. 아, 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고객님. 좀 얘기가 고객님이랑 저랑 좀 잘 맞았어요. 얘기가 잘 맞아서 아주 저는 또 다른 비포 에프 옆
다른 비포애프터 영상을 가지고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행이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해주세요. 네. 응.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